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일.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MBC 일기예보 방송에 등장한 파란색 숫자 1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진짜 고민인데. 자, 이거 MBC 일기예보 좀 봅시다. 자료 있습니까? 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일기예보예요? 네,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 하늘은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일기예보를 했거든요. 네. 예, 아무 이상이 없는 일기예보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설마 했다가 보고 놀랬거든요. 못 보신 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일.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블로프의 강아지 있습니다. 네. 몸만 보면 침 흘리는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모든 일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런 걸 이제 선거 때 광인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국에서 저런 일 나오는 거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KBS 1채널 일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그리고 이가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이 야, MBC 이자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일기예보 하는데 숫자 1 미세먼지 오늘은 1입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네.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혼자 엄청나게 진지한 표정 지으면서 메소드 연기하면서 누가 들어도 바보 같은. 그래서 MBC에서 아니 그러면 이자도 나온 적 많은데 이건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또 반박도 했어요. 이런 세상에 코미디가 어딨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 참네. 저걸 저렇게 진지하게 메소드 연기를 하면서 선을 넘었습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이에요? 네. 세상 모든 거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